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슈퍼 엘니뇨가 온다. 실력 넘어 반도체까지 영향. 네, 이번 여름에 좀 슈퍼 엘니뇨가 도달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요즘 또 식량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데 이유를 찾아보니까 기상 이상 현상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슈퍼 엘니뇨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진짜 올지 이 부분도 알려주세요. 네. 한몇달 전부터 이제 올해 여름에 크게 엘니뇨가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엘니뇨 현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다 표면의 온도가 평균적인 수온보다 한 0.5도 이상 높아지면서 지구 기온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엘니뇨는 보통 2년에서 7년을 주기로 한 번씩 오고 있고요. 이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그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최근에 국제 기상이나 과학 기구들이 엘니뇨가 점점 임박 오고 있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세계 기상 기구에서는 엘니뇨가 5월에서 7월 중에 한번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확률을 한 60%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9월이 다가오면 이 확률이 80%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엘니뇨가 한 7월부터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겨울까지 이 엘니뇨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태국이나 미얀마, 뭐이 베트남 이쪽은 폭염이 굉장히 빨리 찾아왔거든요. 태국은 지난달에 이미 최고 기록으로 45.5도를 기록을 했고요. 베트남도 5월 초에 이미 44.1도까지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미얀마도 지난달에 43도까지 오르면서 58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서북부 쪽이라던가 싱가포르, 또 스페인, 포르투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때이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나라도 굉장히 너무 더웠잖아요. 더워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7월, 8월이 되면 얼마나 더 더울지 굉장히 또 걱정이 되는 마음이 한편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엘니뇨 현상, 물론 이제 지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경에 대한 부분들 뭐 당연히 걱정이 되지만요. 주식 시장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식량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이상기후 현상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난 3월까지 한 식량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또 다시 기온이 오르게 된다면 세계 식량 공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앞서도 말했지만 벌써부터 굉장히 고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식량 가격이 함께 오를 수도 있겠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인도와 태국 같은 경우에는 설탕의 주 원료가 되고 있는 사탕수수랑 쌀, 그리고 밀의 생산 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쌀 1위, 그리고 밀은 2위 생산국 으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세계 식량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엘니뇨가 예고되고 있는 기간은 인도에서 굉장히 많은 강우량을 또 필요로 하는 시기랑 겹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우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쌀이라던가 밀이라던가 사탕수수 이런 재배 면적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식량 가격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는 아무래도 팜유의 원료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세계 공급 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금 이 지역에서만 85%에 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이런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팜유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그 농산품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달에 이미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한 2주 전에도 설탕 관련 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던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쌀 가격도 전월비 대비 지금 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올해 쌀 부족량이 지금 시장에서는 한 870만 톤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더불어서 또 이제 세계 최대의 올리브유 생산국이 스페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면서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지금 굉장히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지금 엘니뇨 때문에 여러 가지 식량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엘니뇨가 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기온이 오르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우니까 에어컨을 가동을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식량 가격도 오르면서 이번에 또 전기요금도 인상이 됐잖아요. 또 에어컨 가동률까지 오르게 된다면 이게 또 물가의 이중고라는 압력이 강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기후 현상이 아무래도 단면적으로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정말 시장 전반적으로 또 인플레이션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을 해보면 올해 좀 오늘도 좀 많이 더운 것 같고요. 네. 생각해보면 벚꽃도 굉장히 좀 빨리 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원래 벚꽃이 이렇게 일찍 피진 않았었잖아요. 맞아요. 이번 꽃놀이도 되게 많이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고 또 곳곳에서도 꽃축제를 위해서 각 뭐 시 도청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꽃이 빨리 펴가지고 다 꽃이 지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그때 축제 기간이 맞물리기도 했었거든요. 이 역시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날씨가 급격하게 따뜻해지면서 벌어지게 된 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또 비가 한창 오면서 꽃이 다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꽃이 일찍 개화하고 빠르게 지다 보면 이게 또 꿀벌 생존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네. 이제 꿀벌은 보통 겨울잠을 잡니다. 그리고 봄이 오는 시기부터 서서히 깨어나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꽃가루나 네타르들을 먹고 이제 꽃에 수분을 전달해 주면서 꽃의 번식에도 도움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생물체인데요. 하지만 꽃이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일찍 피게 되면 꿀벌은 아직 잠을 자는 시기거든요. 근데 잠을 자는 시기에 이미 꽃이 퍼버렸기 때문에 지금 꿀벌이 깨어나는 시점이랑 꽃이 다 떨어지는 시점이랑 이렇게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꿀벌은 깨어났을 시점에는 이미 충분한 뭐 꽃가루라던가 네타르 라던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꿀벌의 영양 상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또 이제 꽃들이 퍼져나가는 이런 포자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인류가 4년 이내로 멸망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에서 꿀벌이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인간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 한 1500종 중에서 30%의 수분을 꿀벌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꿀벌이 하는 역할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 꿀벌이 아무래도 여기저기 좀 옮겨줘야 과실들도 많이 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딸기나 수박이나 뭐 살구, 참외,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꿀벌이 좀 꽃가루 바지를 해줘야 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특히나 수박 같은 경우에는 꿀벌의 의존도가 한 90%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꿀벌의 의존도가 많은 작물에게서 이제 꿀벌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작물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특히나 아몬드나 아보카도, 커피, 자몽, 베리 뭐 이런 것들도 꿀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식물 식량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작년부터인가 꿀벌의 집단 폐사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양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작물의 수확량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꿀벌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은 많은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가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꿀벌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었는데 지금 곰팡이도 굉장히 독해졌다고요? 네, 맞아요. 이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 농사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꼽히고 있는 게 지금 곰팡이균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곰팡이가 엄청난 골칫거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곰팡이는 토양에서 거의 한 40년 동안 생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굉장히 질긴 데다가 이 확산도 굉장히 빠르고 적응력이 뛰어나가지고 아무리 약을 쳐도 여기에 대해서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생존 능력이 끈질긴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곰팡이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농작물의 손실에 대한 그 규모를 따졌더니 매년 한 10%에서 23%가 곰팡이균 때문에 농작물이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쌀이나 밀, 옥수수, 콩, 감자 이렇게 5대 작물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이 곰팡이 때문에 6억 명을 1년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을 좀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곰팡이가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한층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토네이도 이런 이상 고온 현상들이 오게 되면 확산이 되잖아요. 바람을 타고 이 곰팡이균이 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곰팡이균은 원래는 한 열대지방 정도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곰팡이균 포자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지금은 영국과 아일랜드까지 확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앞서 말했던 꿀벌에게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 곰팡이가 더 확산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를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좀 여러 부분에 지금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식품가에서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설탕이나 밀가루 같이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공식품들은 가격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이미 몇 차례 가격을 좀 인상을 한바 있었죠. CJ 제일제당이랑 삼양사 이런 주요 기업들은 뭐 설탕이랑 밀가루 이런 업체들이 한 20에서 30% 정도의 가격을 이미 인상을 한 바가 있었고요. 뭐 우리가 자주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이라던가 뭐 과자라던가 일반인들이 즐겨 먹고 있는 여러 가지 간식거리들의 소비자 가격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20에서 30%가량 가격을 올렸지만요. 앞으로 이렇게 밀 가격이라던가 쌀 가격, 설탕 가격들이 계속해서 인상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CJ 제일제당이랑 삼양, 대한제당 이렇게 3사는요. 최근 식품 업체들의 가격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업체마다 계약 기간이라던가 내용이 조금은 좀 다르겠지만요. 다음 달쯤으로 한10%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정부에서도 워낙에 이제 또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사에게 가격 동결을 요청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에 대한 약간의 원성, 이런 불만의 그쵸. 여론들도 커지게 되잖아요. 올리면 안사 먹겠다, 이런 여론들이 커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3사들은 원래 이제 좀 비축분을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비축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앞서 예고했듯이 이번에 정말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오게 된다면 국제 식량 가격은 필수 불가결하게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또 10%가량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이런 밀이나 쌀이나 설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채소들의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뭐 대파라던가 여러 가지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양파같이 이런 농수산물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외식 물가의 상승에 악영향을 줄수 있고요. 또 여기저기서 또 지금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또밀 가격 이런 것들이 오면 사료를 그렇죠.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축산물의 가격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여기저기 그래서 식량 가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기후도 그렇고 이렇게 좀 식량 가격으로 연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축산업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이제 최근에 또 구제역이 굉장히 또 확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도 오늘 보니까 이제 막 백신을 맞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미 2주 정도의 그런 잠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지금 구제역이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물가를 끌어올리지 않나요? 네, 일단 돼지고기의 지금 도매 가격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지난 이제 5월 11일을 기준으로 돼지고기의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평균 6,380원대로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한달 전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돼지고기의 도매 가격이 한 19%가량 상승한 수치인데요. 물론 이번 가격 상승은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외식을 하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돼지고기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도매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돼지고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닭고기라던가 소고기라던가 모든 축산품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국내 한 청주 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우 농가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이제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한 6곳에서 구제역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니까 총 10곳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제역이 확산을 하면서 지금 한우가 한 1,000마리 정도가 살처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한우가 대량으로 살처분이 되면서 축산물 가격에 다시 한번 가격 상승에 자극을 줄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한우고기 유통사들은 1,000마리가량이 지금 살처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우고기에 대한 또 비축분을 미리 이렇게 선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우에 대한 사재기를 통해서 또한번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2017년에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일부 대형 유통사들이 미리 이렇게 사재기를 하면서 가격을 크게 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또다시 한번 한우고기라던가 돼지고기 상승에 물가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한우, 소 쪽에서 구제역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돼지고기까지 확산이 된다면 더 크게 수요를 자극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또 기사를 보니까 지금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이 브라질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브라질 쪽에서도 첫 조류 인플루엔자가 감염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가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이나 호주산이 국내 한 50% 유통이 되고 있지만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한 90%가 국내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대체되기가 약간은 어려운 그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까지 이제 구제역에 옮겨가게 된다면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더 큰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축산 가격까지 좀 끌어올릴 만한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구제역까지 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그런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셨던 주제로 좀 넘어가서 네. 사실 식량에 대한 위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 자연재해 때문에 반도체 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네, 어떻게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2021년 때를 잠깐 떠올려 보시면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삼성 오스틴 공장의 가동 중단 사태가 있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삼성 쪽에 그 공장이 중단이 됐던 것은 거기에 이제 역대급의 한파가 오면서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삼성 오스틴 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 24시간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력 공급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주 단기간만이라도 이렇게 가동이 중단이 된다면 그 공장 내에서는 그 단기간에 손실액이 한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 수백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미세 공정 특성상 잠시라도 공정이 멈추게 된다면 그 과정에 있던 제품들은 모두 다 폐기 처분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네.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의 가동 중단이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공장이 중단이 되는 것도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고요. 네.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공장이 중단이 된 사례가 여러 번이 있었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창 가뭄이 굉장히 심각해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TSMC 대만 공장은 지금 반도체를 생산할 때 하루에 한 200만 톤 가량의 물을 생산을 해야 네.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가뭄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급수차를 반도체 회사에서 보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조달을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제 급수차 한 대 로서 우리가 물을 받을 수 있는 양이 20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하루에 지금 200만 톤이 필요한데 한 대에 20톤밖에 되지 않는다 보니까 굉장히 생산 차질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해서 각국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204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자연재해 손실이 지금보다 한 4배가량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굉장히 폭우가 많이 왔을 때 그 포스코 쪽에서도 침수 피해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공장이 잠깐 중단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우리의 단순히 식량 문제를 위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업체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연결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물가든 뭐든 상승시킬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기후가 단순히 우리 생활에서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전반적 그리고 식량도 끌어올리고요. 반도체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더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더워서 에어컨 트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온도도 18도보다는 조금 더 높이셔서 26도 수준으로 좀 적절하게 이용하시면서 같이 기후위기에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